同学们，大家好！二月份的考试马上就要到了，相信同学们都已经做好充分的准备了吧？今天呢，老师准备了一道题，也就是考试的最后一道题，第一百零一题作文，来给同学们讲一讲。作文呢，同学们也都知道，对不对？啊，基本呢有几个注意事项。呃，首先呢是阅读时间是十分,分钟，阅读时不能抄写和记录，이렇게몰래적어놓거나기록해서는안된다는거중 然后十分钟以后监考，希望我们他门都管监考，收回阅读材料，将。

독후감을 써왔잖아요. 그 부분은 추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字数为四百字 做요. 四百字 做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400자까지만 쓰고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아요. 아닙니다, 동시에. 四百字 做요. 라고 나와 있죠. 400자 정도 써주면 되고, 做도 되고, 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做로 쓰면, 즉, 미만으로 쓰면요. 점수 잘안 안 나와요. 70점 이상 생각하면안 돼요. 쓸 바이즈 에우로 쓰면 즉 400자 이상으로 써야지만 80자, 잘 쓰면 0 아, 어, 80점, 90점 이렇게 좋은 점수 고득점이라고 하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까지만 써야 되고 초과하면은 감점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그 부분을 이제 아셔야 돼요. 음. 라고 바作文 직접 寫在答題卡상 바로 답안지에다 작성하셔야 되고요. 따로 이렇게 대충 써 놓고도 음, 자신 있는가는 아닙니다. 음. 하今天老師準備了一道題我們一起來看一下有珍奇有沒요顧俊的 현대 이야기,그중에서도 또한 성공 스토리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의 글을 하나 뽑아 봤어요. 음. 하. 동생분도知道 요약 쓰기죠. 이 10분 동안 10분 동안의 시간을 잘좀 안배하는 거 안배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정독해서는 안 돼요. 속독이라고 하죠. 수두 빨리빨리 스캔하듯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 생겨요. 많은 분들 이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엄청 열심히 천천히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쓰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제도 많이 물어봤죠. 학생분들 이렇게 대답해요. 첫 번째 단락 잘 써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도 되고요.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보통 내용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쉬운 거 내가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으니 그거라도 잘 제대로 그저 몇번 봐가지고 잘 쓰고 싶어서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동시에만 시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볍게 써야 되고요. 보고 또 보고 잘 써봤자 뒷 부분을 10분 수로 짧은 시간에 한 번밖에 못 보고 또는 한 번도 못본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결말 못쓸거 아니에요. 앞에만 쓰다가 멈춰버리고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면요, 이 부분도 헛수고 되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분 종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까지 가끔 세 번째 단락까지는 정말 짧게 가볍게 써야 돼요. 그러면 독해할 때도 한 번만 봐야 돼요. 한번 보고 묘사하는 부분 다 빼버려요. 요약이잖아요. 어차피 묘사하는 부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본 다음에 한국어로 구상하고 외우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첫 번째 달라, 이렇게, 보죠. 我和同学往前李离 두, 이름이죠. 이름 같은 고유 명사, 안 외워도 돼요. 두 친구, 我和两个同学,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大学毕业后, 시간을 알려주는 부분을 좀 외워서 써주는 게좋아요南광广州求知 어렵죠. 어려운 부분은 일단 무시해야 돼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10分钟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짧아요. 그래서, 아,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글자에 다 욕심내서는 절대 안 돼요. 그죠? 음. 하. 흐름만 잡는 식으로. 워먼 지징 조 역시 어렵고 무시하고요. 뭐 해석하자면은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이런 뜻인데 이런 거는 이야기의 전개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 요약해서 줄거리 있을 때 필요 없는 거죠. 이런 단어 잘 체크해 놓고요. 써줘야 돼요. 마지막, 최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알려주려고 하고 그런 신호가 되는 단어죠. 이런 부분을 꼭 외워서 좀 언급을 해줘야 돼요. 최后 어떻게 됐냐면, 자이 자된 지차 이런 것도 안 써도 돼요 어떤 공장이지 어떤 회사인지 이런 명사들은 외웠쓸 필요 없어요 줄거리 쓰는 거는 그냥 한 회사 라고 하면 돼요. 이자 공스 일컨 쓰셔도 상관없고요 물론 뗀 지차 오늘 뗀 지차 좀 쉬운 편이라 외워서 쓰셔도 좋겠죠. 좌우 다우러 아쯔의 는요 결국에 이 좌우 다우러 중요한 메시지죠 여기까지 일단 줄여 보면 나랑 친구 두명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다라는 얘기로 시작하죠. 가운데 묘사. 남방 쪽에 광조라는 도시에 가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했다. 이 부분은 빼도 전혀 상관없겠죠. 같이 해 볼까요? 나랑 친구 두명 졸업한 후에 취업을 했다. 그렇죠. 와허兩個同學 졸업 후에 비에 후 비에 후. 然后呢 찾았다. 찾았어. 목적어, 공조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번 보고도 볼 필요 없는 거고요. 한 번만 보고 한국어로 외워서 쓸때 다시 중국어로 중작하는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상반, 이, 티엔 이런 시간을 알려주는 부분을 외워서 써주세요. 출근 첫날에 상반, 이, 티엔 진리 매니저죠. 진리가 우리 帶到車間的生產流水線旁알아보겠죠 그러면 무시해요, 동생아. 어차피 아주 알아 보는 부분 너무나도 많을 거고요. 이거 하나 제대로 알고 넘어가려면 시간 다 버릴 수 없죠. 그래서 봐요. 帶到車間的生產流水線旁 생산 라인 옆에 아 옆으로 데려갔다라는 말 하고 있고요. 이야기 전개랑 상관없죠. 그래서 넘어가요. 다들링 빨리 說가 나오면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중요한 메시지 나오면은 줄여서 써 줘야 되고요. 만약에 좀 이야기 진행하고 그저 진전에 전혀 상관없으면은 버려도 돼요. 음. 응, 봐야 되겠죠. 是位新的工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안 써도 될것 같지 않아요? 저시几位신来의 <목소리> 연공, 여기는 요몇 분의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다. 뭐 하는 거죠? 네,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좀, 예, 랜시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요약스기에 담지 말아야 돼요. 니 여랑 탐은 찡快 熟悉 강의 공주. 그래서 반장님한테 소개를 하고요. 최대한 빨리, 찡快, 되도록 빨리 숱시 <목소리> 공주. 조시는 홍조 업무에 대해서 빨리 익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요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소이나 이렇게 어 아, 랑호 그다음에 다이오드에오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중요한 메시지 나오는지 또 봐야 돼요. 이맨다 시용치 시위 거요 아, 시용치 키워드 중의 하나인데 이거를 못 알아보면 좀 곤란하죠. 시. 시험삼아 용 사용하다 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용치는요 수습기간. 그래서. 수습 기간은 한 달이다. 이 중요한 메시지요. 이거를 외워서 써주시고요. 시행간 이거 위 시행은요 일단 우선 간一个月 한달 동안 일을 하고요. 한달 후에我们在先什么什么在什么什么 하고 있고 우선 그 다음에 根据你们的表现，그죠라 이세 분들의 태도를 근거를 해서 根据表现 하고 하고 있어요. 결정 결정하겠다. 是否继续聘用你们？ 중요한 어휘 “聘用”라는 거잘 체크해 주세요. 동사고요. 에, 이렇게 고용하다라는 뜻이죠. 음, 그래서 아, 결정을 하겠다 한달 후에 계속 아, 고용할지 아닐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나왔죠. 앞에는 반장님한테 소개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취업을 했다 하지만 완전히 취업한 건 아니에요 일단 수습 기간 한달 있다는 거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음. 워허 량거 동쇠에 다쇠 비어 호. 자이자 뎅스 창. 좌우 다로 공수 아까 같시던 거고. 샹반 디이 엔 시가 니까 외워서 쓰고. 매니저 징리 가오스워 우리에게 알려주다 가오스 뒤에 대상 써요. 시용치 시이 거 외워서 써야 돼요 그죠. 안 외우면은 이런 부분 내가 또 표현하기 너무 어려. 어요 1개월 후에 다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쉽게 쓸수 있어요. 내공 약하신 분들 욕심내면 더 꼬여요. 그래서 더 쉽게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저와 2명의 학생이 이 회사 공사에서 전기장도 어려우면 회사, 공사 가장 기본이죠. 找到了,工作을이 비해, 비해도 줄여도 돼요. 비해도 우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 1일에, 징리가 오수와 맨까 수워맨도 어려우면은 수라고 해도 돼요. 징리쇼. 쇼 샤머나? 시용치 시이그웨. 시용치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일단 한달정도 다녀라. 뭐라고 하죠? 시엔 공조이그웨. 그쵸? 그렇게 해도 돼요. 시용치 시 이거 못쓰면은 일하다. 이거는 정말 쉬운 표현이죠까 공조. 然后呢 이만큼 일해주세요. 뭐죠? 공조이그웨.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웨호再 결정. 여기도 어렵죠? 계속 고용할지 여부 뭐+ 뭐 할지 여부 슬퍼 그리고 고용하다 핀용해요 핀자 특히나 어려워서 여러분 여기 요령 있어요 사람을 고용하다 어쨌든 사람을 쓰다라고 하죠 한국어도 가능하죠 그래서 쓸지 안 쓸지 그때 결정해요 쓰는지 안 쓰는지 뭐라고요 용부용 뒤에 대상 워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이게 글자가 어려워서 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즉,一个月 후에 결정. 용, 무용, 원만 이렇게도 가능해요. 물론 여기서 더 어렵게 쓸 수도 있겠죠. 내공 있으시고 고득점을 원한다면, 我和两个同学 이름도 좀 언급해주고. 그러니까 같은十분중 주어져 있지만, 에, 나는 일을 쉽고 어떻게 보면 보잘 것 없고 중요하지 않는 단어들까지 외워서 잘쓸수 있다. 이게 바로 내공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울 수 있으면 써도 돼요. 我和两个同学王强리리 벼호, 在南方的一家电子厂找到了工作。第一天经理说来，엄청 어려운 단어죠. 그거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쓸수 있다. 그러면서 주세요. 자, 생산선旁边, 对不对? 교수님 반怎么怎么样그 부분을 다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은 좀더 자세히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는 느낌 살릴 수 있고 점수 더 받게 돼 있어요. 자, 이시러 칸 2단, 두 번째 단락까지 제가 아까 말씀 계속 드렸는데 내용이 쉬워요. 쉬운 만큼 여러분 자꾸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꼭 커브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쉬운 내용일 만큼 한 번만 보고 최대한 외워서 쓸때 중작하는 식으로 다시 써 주셔야 되고요. 어려운 부분일수록 이십분 정도 이용해서 충분히 두번세번 번 반복 읽어보고 중국어 있는 그대로 외워서 표현을 해줘야 무난하게 좋은 답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동안 까지 쉽게 써야 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就这样 이런 식으로 我们开始上班了. 출근 시작했어요.刚开始我们都想通过奋斗干出一番事业. 여기는 아마 어려워 하겠지만 해석하기에 근데 정말 중요한 필수어휘. 레오지 단수 분도 나옵니다. 분도 자세히 보면은 분투예요. 그렇지만 한국어 분투라고 해석하면은 전혀 다른 뜻이 돼버려요. 중국어에서 분도는 열심히 일하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매우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다세 명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맞고요. 간 주의판 시에 이거 형광펜으로 체크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한바탕에 뭔가를 큰 사업을 사업을 해내려고 한다. 간 주의판 시에 젊었을 때 누구나 이런 포부를 아, 그렇죠. 꿈을 꾸게 돼요. 큰 일을 해내고 싶어 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 통해서 음.

이제 문제없어요 왜냐 총징 뒤에 이 어려운 단어 뒤에 뭐죠 발샤오 더 나와요 발샤오 더 나왔다 무슨 뜻이죠 네이뜻 앞에는 관영어 묘사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 정도 읽을 때 이런 단어 앞에 단어 모른다 할때 더더욱 절대 파고들 필요 없어요 어쨌든 대학교에서 동경했던 아름다운 미래.

워드라고 판단을 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정말 외워서 써 주는 게 맞아요. 음. 한 달의 수습 기간 끝난 후에 장리 공장에서 회랑 우리서 저一 기술 작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랑 고급 그저,라, 업무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至少, 적어도, 不会, 하이,让我们, 当,流水线的操作员. 생산라이 옆에, 그냥, 일반적인, 간단 노동, 그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죠. 这样的地方, 예, 是, 뭐, 심리적인, 그런, 갈등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 전개와, 상관없어요. 그저 그런 내용,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수습기간, 있다는 거 알리, 알려주는 거고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해서, 그죠 최종 합격하고 싶어 했다.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게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刚开始,我们都想好好干, 열심히 제대로 잘, 그죠 하好干, 일하고 싶어 했다. 뭘 바라냐면,希望会正式被平用, 그죠 정식적으로 고용되기. 그래서, 被平用, 이렇게 쓰면 돼요. 저희1단2 단까지 너무 막 그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단락이나 네 번째 단락부터 좀 이야기 전개 빨라지고 하이라이트까지 가면서.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분 중 이런 식으로 안팎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세 번째 단락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보시면 알아요. 보죠. 공스 띵단, 흥도 띵단 필수 어휘로 생각해 주시고 외워주세요. 오더 주문서. 그죠? 주문서가 매우 많아요. 이태 24시 24시간, 24시간 칼주마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보니까 전력을 다해서 생산. 그래서 24시 간 생산. 여러분 그런 거. 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쉬운 단어에 자꾸만 신경 쓰고 외우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걸 외워서 써봤자 점수 별로 안 주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쭉쭉 넘어가야 돼요. <laughs> 아무튼 하루 종일 생산하고 말 반, 중반, 이에 반. 딱보니까三교대죠，그래서삼반이라고그叫着三个三班，然后呢交替着上，이렇게번갈아가면서교대로上一个上的么哟，올라가다啊，你也要上班，你就上班，对不对的？其实哥呢还有最难熬的是从半夜一点到早上八点的夜班，要去熬。 안다 하더라도 잘못 쓰겠죠. 아우는요, 원래 무슨 물을 끓이다, 국을 끓이다 라고 할때 쓰고요. 비유적으로 버티다, 그죠? 버티다 라는 의미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最, 나, <목소리> 가장 버티기 어려운 것은, 是从半夜一点到早上八点, 이해반, 이 야간 근무 가장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쓸수 있죠. 이해반, 가장 고생스럽다, 고생스럽다. 뭐라고 하죠? 신쿠 네, 맞아요. 신쿠라고 쓰면 돼요. 음. 그래서 이해만 하면 되고요 똑같은 단어를 다 외워서 쓸 필요 없어요 그런 요구사항 없거든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어려 아, 쉬운 걸로 4급 5급 어휘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완사는 이해반제이싱쿠 이렇게 쓰면 되고 오면부단要上好하오 출근해야 되고요하여허쩐쩐시라 그 이런거 못 알아보겠죠 저도 거의 써본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어요. 딱 아이 부분 몰라도 상관없겠다 안심하시고 빨리 넘어가면 돼요 왜냐 또 앞에 이런 어려운 거 나오면 뭐라고요 관용어 묘사하는 부분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거실 총자량오 이것도 모르겠네요 그죠. 저 출근 잘해야 되고 또한 이런 거 하고 뭘 해야 된대요 네, 해석을 해 드리자면 이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상황하고 또 씨름을 해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으면은 더 판단하기 쉽죠. 이런 거는 전부 다 재미있게 뭔가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 설명하는 부분이고 요약 쓰기 할때 주요 내용을 쓸때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그냥 이 회사는요. 3교대로 일을 해야 되고 야간 근무도 나가야 돼서 매우 힘들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음, 모르면은 좀 판단이 서지 않고 불안해지면서 이거 꼭 알아봐야 뭔가 쓸것 같은데 그럴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이삼번아 달러까지는 보통 알아 중요한 전개 부분이 없고 중간 네 번째부터 좀 빨라지면서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와요. 그 말을 그저 잊지 말아 주시고 여기서 과감하게 해석이 안 되면 다 버리셔. 도 거의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음. 이 아, 그래서 3번 단은은그부이렇게 되는데, 我们来看一下이 부분은 음 이부분이 부분은 한마분은이네요은我们下班이부분不堪부回到宿舍 여기 퇴근 후에 기숙사에 돌아와다. 下班분回到宿舍이 부분은 이아분면은이분부분분 근데 마찬가지예요 아까 뜨 앞에 나오면 뜨어 보이면 앞에 어려워도 안심하고 버려도 된다고 그랬죠 왜냐 관형어 묘사하는 부분이요 근데 이땅짓자 보이잖아요 땅짓자 앞에 뭔가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역시 안심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맞죠 왜냐 땅짓자 앞에 부사어 역시 묘사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그죠? 뭐 힘들게 뭐 숙사에 갔어요. 빠르게 기숙사에 갔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비배부하는요 매우 힘들다 고단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주 힘들게 알아 고단하게 기숙사에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연 조찬도不想吃了. 연什么什么都什么什么 너무나도 알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편이죠 뭐뭐조차 뭐뭐, 좋자, 뭐뭐 다. 그래서 뭐뭐 맞아, 뭐뭐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도 전혀 먹고 싶지 않고 떠와서 창상에 수이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뭐죠?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줄일 수 있어요. 삼교대로 출근하고요. 我们三班倒.其中最辛苦的是夜班. 제일 고생하는 거. 제일 힘쿠다. 是夜班.이심쿠라는두 글자로 아까. 그죠? 뭐 잠이 오는 상황하고 싸워 이겨야 되고 막 퇴근하고 피곤하게 지아 집에 가고 막 식사도 하고 싶지 않고 이 모든 묘사를 신구 두 글자로 요약해버릴 수있다니까요음 돈에 신구 도못 쓰겠어요 힘들다 가장 쉬운 거또 있죠 힘들다 한 글자 뭐라고요 레네 제일 레이더 시반 이렇게 써도 돼요. 싼반도 어려우면은 워맨 이 공유 싼거 반. 우리 일共有三个班 이렇게 더 쉽게 쓸 수도 있고요,或者是白班晚班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好,第四段,네 번째부터 분명히 이제 점점 점점, 그죠? 라라, 반전이 있거나 하이라이트가거나 중요한 내용 이제 나와요. 전개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세히 읽어봐주시고 이해 안 되면 두 번, 세번또 읽는 식으로 반드시 이해해서 써줘야지만 좋은 이렇게 그죠? 답안이 완성돼요好一起来看一下一个月的용用期转眼就要过完了마저 이제 끝나가요 수습기간 뭔가 결말이 나오겠죠. 我们每天都计算着日子, 매일매일 날짜를 계산을 해요. 시용치의 마지막 마지날 여기서부터 정말 자세히 봐야 되겠죠? 是一个夜晚야간 근무 我们自认为 스스로 여다 스스로 생각한다. 表현不錯同学们요오급단어 정말 중요해요. 그죠?라 굉장히 아이는 태도가 괜찮다. 表현不錯라고 하죠. 일하는 태도가 별로다. 표현不好라고 피평하면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일을 열심히 했다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 소속 기간 통과하는 것은 인간의 매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디 그날에 출상 예반시 예반 하러갔을때 한유 아주 멀리서 쭉 벌써 보인다. 관전경리 매니저가 창방 문고 짠적 공장 입구 앞에 쪽에 그러서 있다는 거 봤어요. 다치엔다 我们就说 뭐라고 이제 매니저가 또 말하겠죠. 그러면 중요한 내용 나올 수 있으니까 자세히 봐 줘야 돼요. 앞에 부분은 한달 기간이 금방 끝났고 그한달 동안 날짜를 셌고 마지막 날에 우리 스스로 속으로 계산했죠 잘한 거 같고 아마 될거 같다 이 이야기 전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다 버려도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매니저가 와서 딱 서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한테 그죠 우리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 나오겠죠 그래서 4번네 번째 단락은 슈 u 앞. 까지는 별로 내용이 없었고. 딱 판단해서 버려야 돼요. 뭐라고 했는지 이 부분은 요약 쓰기죠. 다쓸 필요 없고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정리해서 써 주시면 돼요. 실제抱歉 이런 거는 대화법이죠. 얼굴 보고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거 요약해서 아 쓰는 거는 아니에요. 버리고 응. 님싼거또 매일 통과 공수 시용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수습 기간. 통과하지 못했다. 합격 못했어요.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외워서 똑같이 써주세요. 저거 이에 반상왕 호저 이번 야간 근무 끝나고 나서 진이 멀리 이 공장 가주세요. 이런 거죠. 음. 说完끝나고그래도 춰다 는거 써주는 게 맞겠죠? 好, 그래서 이렇게 줄입니다. 시용期의最后一天是一个夜班那天去上夜마지막날 야간 근무 그때经理在厂房门口等니다 이런 것도 내공 약하신 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아자 더 버려도 돼요.经理等我们,이 부분도 안 써도 돼요.그저 어디서 기다렸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다렸다가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더 중요한 거죠. 음다见到我们就说여기도 우리를 보자마자 바로 무슨 얘기를 했다. 이 것도 묘사예요. 보자마자 얘기했다. 보자마자 얘기했는지 좀 기다렸다가 뜸을 뚫였다가뭐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어렵다. 표현을 못하겠다 하면 이 부분도 버려요. 주어 동사만 뽑아주는 식으로다说 说什么呢？我们都没有通过试用。这个夜班上完后，上完花心虚운데, 근데 외국인 아 학생 입장에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끝나다 두 글자 오글 뭐죠? 结束, 네, 结束라고 표현해주셔도 돼요. 这个夜班结束后，这个夜班上完后，让我们离开工厂。이 유급 시기에서 라고 라는 동사 한 번도 안 썼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 보고, 뭐뭐 하라고 했다라고 할 때, 사역동사, 뭐라고요? 네, 랑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 회사 떠나라고 시켰어요. 쇼完 말이 끝나자, 다바, 저거 위에다 공지, 짤게 오면 走了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아, 자, 바, 또한 어려워 하죠, 동생에 그러면 일반 순서로 써도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즉, 타,

본인의 실력에 따라 이 모반 답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력이 약하면 너무 욕심내지 말아 주세요. 그죠? 가장 무난하게 기본적인 이야기만 뽑아 주시면 되고, 시간 명사는 꼭 써야 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만 쓰는 식으로 쓰면 돼요. 근데, 고득점,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그냥 묘사하는 부분 다 빼면은 내용이 없죠. 조금 더 추가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하, 이어서 다음 단락 엘러 사라는 단어도 참고해 주시고요. 눈이 멍청하다 아니에요. 그죠 멍해지고 당황하다는 라 뜻이에요. 우리 세 사람은 다 당황했어요. 딸+ 딸더 그저 바보처럼 짠자나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떳자 나오면 앞에도 먼저 부사어 동사를 묘사하는 거고요. 어려우면 전혀 신경 안 쓰고 넘어가라 딸이라는 거는. 멍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멍하니 가만히 거기에 서서 이+ 이+ 부파 한마디도 발표할 수는 없었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는 라 거죠. 说实话, 솔직히 我的心심리很矛盾도 심리도 심리도 심는도 심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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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나도 심리도 심도 심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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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어, 학교 못했다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다들 멍했어요 사실상 여기도 뭘 어떤 결정 내렸는지 마지막 야간 근무했는지 안했는지 아직 전개 없죠 여기서 잠시 또 멈췄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버려도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셨나요 응, 이어서 워낙슈어 <목소리> 마찬가지죠. 또 나오니까 여기 안 봐도 되지만 오나에는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씁쓸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씁쓸하게 어쩔 수없이또 말했어요. 상반 시간 다다. 출근 시간 그래도 됐잖아. 我们还是 그래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래도 출상 반바. 출근하러 가자. 그죠? 일하러 가자. 여기 대화가 이어지고 있으니 이거를 못 줄이면은 요약 쓰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고 있는 부분 이제 이어지고 있을 때는 주요 내용만 뽑아 줘야 돼요. 음. 하 보죠. 바我们草了由于 草由于좀잘 아시는 표현이죠. 오징어 볶음. 요리 아니고요 해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오리를 오징어처럼 볶았잖아 즉 오리를 해고했잖아요 맞죠? 하상什么班呢 <목소리도> 여기서 하는 강조또 출근은 무슨 출근이야 그죠? 음니傻왜 이렇게 바보같아 이렇게 왕창 총워吼다 왕창은요 나를 향해 큰 소리를 쳤다라는 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응. 오히려 여기는 좀 중요한 메시지 나왔죠. 출근하자 하는데 친구는 출근하기 싫다, 싫다라는 싫다 거죠. 어려운 말을 쓰지 마시고, 하자는 사람하고, 에, 하지 말자고, 그죠? 그런 친구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써주시면 돼요. 어차피, 어쨌든, 공지이经拿到了 월급 받았잖아. 음, 이 공지도 쓰기 어려우면, 은 钱이라고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最后 이거 예반, 我才不去呢, 나는, 그叫 강조. 넌 가도 나는 절대 안 간다. 我才주어 뒤에 잘 쓰면은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간다. 你你说이렇게 친구들이랑 좀 다툼이 있으면서 얘기나 하는 거죠. 네刚才说了就是我呢要去朋友呢不想去好아직이탈라 안그나죠? 我不愿我那지 안타시다. 我不愿看到因为我们不来上夜班。 어, 뭐뭐뭐 그죠. 인, 왜 什麼什麼而什麼什麼접속사의 홍이고요.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영향 정표 생산, 유수선의 생산, 생산 라인의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나는 보는 거는 원치 않아요. 분명히 간다. 너무 긴 문장이 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적당히 지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친구하고 다퉜죠. 누가 갔는지, 아니면 다 가버렸는지, 그죠? 그 부분을 빨리 찾아서 묘사해야 되겠죠? 아직은 그 얘기 안 나와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버려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 담을 수, 또 말한다니까 봐야 되겠죠? 就站好最后一班 강吧. 동시에만站好最后一班 강. 이거 속담처럼 쓰는 거예요. 습관용어라고 하죠. 관용어. 응. 마지막 근무, 마지막 날까지 잘 한다는 것은 짠하오, 쥐호, 이반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고 내일나 그만둔다. 그러면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짠하오, 쥐호, 이반가라고 써요. 이런 거 외국인 입장에서 알 수도 없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느낌으로 써야 돼요. 날 마지막까지 출근하자라는 거죠. 단타만 쉐. 딸하고 최홍하고 있고요. 딸은 접속사, 최는 부사. 주어를 가운데 두고 같이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더 예쁘게 더올라 미련 없이 가버렸다. 이 부분도 그대로 외워서 써주세요. 음. 그러니까 쓰기에서 나오면 어려워서 못 쓰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통시하면 이런 내공 필요해요. 머리 한번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미련 없이 가버렸어요. 이런 얘기죠. 자, 이 일단 에, 뭐더스什么나 제가 한번 줄여 봤어요. 이지라이看一下兩個同学拿到了工资도결정不去上最后的夜班두 친구는요, 둘다 출근 안 하기로 결정하죠. 여기도 간단하게 장라. 너무 어려워 못 쓰겠어요. 그러면 안 써도 돼요.

好，第六段，一어서，最后一个夜班마지막근무，多了一份疲惫，피곤한미터마나졌고요，更多了一份失落，失落的那叫상실可叫상실감，뭔가일어보린느낌，失落，我强打精神，打起精神才做死能平你过，精神呢？ 때리다? 아니에요. 기운을 차리다. 아냐 기운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장은 강하게가 아니라 억지로 겨우겨우라고 해석해 주시고 부사어로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 너무나도 어렵죠. 이거 하나 이해하려고 하면은 10분 중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 또 어떤 전개에 더 이어졌는지, 그 부분 빨리 찾아줘야 돼요 다섯 번째 단락까지 자세히 봤더라면 친구들은 가려고 하고 나는 출근하려고 했죠 그래서. 워라는 사람 출근했는지 빨리 그 부분을 찾아서 묘사해야 되겠죠 질량시 징수 부인 샹 공적 를 가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샤班링 샹라 이건 링 알람 벨 그런 거죠 그래서 못 쓰면은. 퇴근하는 배를 올렸어요. 이거 뭐 하러 어요 그냥 퇴근했다라고 조금 더 쉽게 쓰면 돼. 뭐, 리카공이요도참 못하고 나도看了 뭐죠? 에, 아쉬워 한다는 것을 좀더 재미있게 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다비징 삐지는 필경 그래도 어쨌든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고 부스 부사어예요 이 삐지는요 글쎄 마찬가지로. 음, 어려워하는 분들 버려도 되겠지만 이거 잘 살려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써주면은. 독자 입장에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재밌게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재미를 계속 줘야지만 점수 좀더 많이 드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극 공장은요. 반쇠了我整整一个月跟他呢呢 나랑 동반을 해서 정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징 여러 감정 정들다 중국어 더 쉬워요. 감정이 생겼다. 여러 감정. 지금 하면 뭔가 나쁜 감정 생긴것 같죠? 아니에요. 중국어에서 여러 감정 하면은 좋은 쪽으로 정이 들었다라고 해석해 주세요. 하이 여셰 이이 부설라. 네, 계속해서아쉬워 하는 것은 사자성어로 이이 부설라고 표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끝났어요. 그죠? 나만 출근해서 아, 퇴근하는 벨 울리고, 나는 아쉬워 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쳐다보고, 어쨌든 한달 동안 일을 했고요. 정 들었고, 매우 아쉬웠다. 반복적으로, 그죠?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고, 요약쓰기에 여기 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부주, 부주, 뭐, 레이스, 용어, 푸미, 반전이 습관이요. 취업에 대한 성공 스토리죠. 그래서 눈물이 콱 이렇게, 아, 쏟아졌다, 라는 묘사 이어지고 있어요. 음. 아, 그래서 여섯 번째 단락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내용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출근하고 아쉬워했다는 거 얘기하고 있어서 과감하게 더 줄여도 될것 같아서 칠번아 7번, 일곱 번째 단락까지 마저 보고 또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를 전종的步伐叫 투어져 끌다 伐사는 걸음이죠 투어져 부사 전종 관용어 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서 走출창방여기알수 있죠 이제 점점 판단이 서죠. 도저히 정는법아 묘사하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젖출러장방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하죠 최 그러나 탄젠 진리 짠대 장방은그동 매니저가 나를 기다리는 거 봤어요. 이제 뭔가 조금 더 이야기 펼쳐지겠죠. 뭘. 때문에 나를 기다렸는지그 부분 빨리 확인해서 외 워서 써줘야 돼요他微笑着对我说수업만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말한다는 거 역시 미야우시에 쓸 필요 없어요. 웃소 아르 미소를 띄우면서 말을 했죠.자, 허你的试用期正式结束了哎明天到厂반공楼接受新직务的任命吧딱 보니까 그저 알아 수습 기간 정식적으로 끝났어요. 에 뭔가 반전이 있겠죠내일에창 공장의 방공로 사무실 건물에 가서 제소, 받아들여라. 받아라. 신직무 새로운 직무에 임명 밍 필수죠. 저임명이에 다시 임명을 받도록 해라. 즉 합격했다라는 얘기죠 아주 어렵게 이 매니저가 말을 했지만, 우리 쓸 때는요, 我喝喝了, 그죠? 我被拼用了, 이런 식으로 쉬운 단어로 바꿔 쓰시면 돼요. 我简直不敢相信自己的耳朵,이거는 전체 체크해 주시고요. 매우 자주 쓰는 관용어예요. 완전히 내 귀를 믿을 수가 없다. 감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놀라운 소식,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 듣고 있어도 못 믿겠어요 라고 할때 쓰면 돼요. 자다 같이. 잼즐 부간 샹신. 스지다. 을또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이거 너무 놀라워서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눈을 안 믿어요. 그러면 잼즐 부간 샹신. 스지다. 엔진. 이렇게 쓰면 돼요. 음. 진리 理看到我满脸的疑惑잘 모르겠는 영문 모르는 표정을 보고서 의미심장의说이런거 보리고 뭐 말했는지 빨리 찾아봐 주세요. 이 외신 의미심장하게 그저 말을 했어요. 你们三个人도很优秀사람이 훌륭하다 할때 중국 어 가장 기본 '优秀' 우수하다라고 해요.但我们要选择一个最优秀的 가장 훌륭한거한 명만 뽑아야 돼요니和他们相比그두 사람 비해서 또어이분 뭔가 한 가지가 더 많아요. 그죠? 난능可贵의 책임심, 책임감이 더 있어요. 키워드 아니겠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그죠? 책임감 있는 워라는 사람만 뽑았다라는 얘기라서 책임감 뭐라고요? 네. 라고 해야 돼요. 난능거괴는요. 동시에 말하 앞에 있어서 안외도 된다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아시나요? 난능거괴 육구필수어휘예요. 사자성어 독해 영역에서 매우 잘 나오고 쓰기에서 쓰지 않더라도 이 단어를 알, 알아야 돼요. 어려운 것을 해내서 매우 기특하다. 난능거괴 그죠? 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니, 돈 받았는데 마지막 업무까지 잘 끝내고 나온 거는 매우 대단한 책인가 있다는 거죠. 인스 때문에 "우먼 선택을 니니를 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죠? 여섯 번째는 좀요사하는거 많아서 줄여도 되는데 마지막 아쉬워했는데 매니저가 또 나온 거죠. 아 어, 뭐라는 사람이 합격했다는 걸 알려주고 왜 합격했는지 제일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어요? 책임감이 있어서 합격했다. 그래서责任심꼭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죠. 음,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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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자 징리, 等 워, 타쇼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워다 시용치 정시 제수. 이거도안도 돼요. 시용치 어렵잖아요. 쇼什么나 워허格러난 합격했다는 것을. 그죠? 제일 중요한 것만 일단 써야 돼요. 워징야 부이 한번 욕심내서 써봤어요. 너무나도 놀라워서 어떻게 컨트롤 안 돼요 징야 부이 징야는 놀랍다 부이는요 심리동사 뒤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멈출 수 없다 컨트롤 안 된다 매우라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징리说虽然我们三个都很优秀但我更有责任心因此他们选择了我 마지막 부분 가면 갈수록 동시에면 최대한 외워서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써주는 게 좋은 점수 받는데 더 유리하더라고요. <laughs> 저도 시험 몇번 봤는데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좀 믿어 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이해를 하는 것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해를 했으면 이왕 이해한 거를 원문에서 어렵지 않은 문장 같은 경우는 꼭 외워서 그대로 살려서 특히 결말 부분 써 주면은 좋은 점수 진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했지만 외우지 못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쓰잖아요 아무래도 원문에서 그냥 나온 만큼 어, 그 문장만큼 깔끔하지 못하고 그게 훌륭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감점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십분종 독해 시간 절대 필기할 수 없게 만들고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자라 외워서 쓸수 있는 거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똑같이 쓰는 거 부정행위 아니고. 평소에 암기를 많이 연습을 해서 좋은 부분, 좋은 내용, 그죠? 좋은 문장 하이라이트 부분 좀 외워서 많이 좀써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답안을 만들었어요. 400자 쓰기죠. 400자 정도 쓰는 거라서 한 단락으로 쭉 쓰는 거는 안 돼요. 너무 답답해 보이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읽기도 싫어요. 그래서 최소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시작, 전개, 마무리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네. 중간 부분 너무 길면요. 또 한번 나눠 줘도 되고요. 즉 달락을 세 개는 기본이고 세 개에서 다섯 개까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제일 보기 좋아요. 여긴 좀긴 느낌이 있죠. 좀 무거워요. 그래서 한번더 나누고 즉네 개의 달락 정도로 나눠서 쓰면은 오늘 쓰기 딱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민발라바. 이단시 肯定不行的至少三段. 최소 세 단. 음, 최소 3단. 但是나 부여 超過五段. 다섯 개 이상으로 또 넘어가면 달락 너무 많아지면은 또 정신 없어 보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对这个地方呢，也是值得参考的一个地方。嗯，总之作文呢，真的是最难的一道题，而且是最后一道题。这个地方写好了呢，啊，就非常非常激动嘛。啊、心那写那叫写的不好的呢，就非常也是非常失落啊，失落了我、就是、也就等于的意思、哦、所以作文最难也是最重要的啊。考试之前剩下的这几天呢，再好好准备一下，根据老师今天讲的内容，好好再来准备一下，要答有准备。 的账，这一点呢，永远都不要忘记。好，同学们，祝大家取得好成绩，以后我们再见。